오늘의 1인입은 헤라 센슈얼! 제가 센슈얼까지 이제 알아요. 아, 저 자꾸 디자인 안 본다 그러면서 요즘 디자인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이 투명한 느낌, 그리고 뭔가 도톰한 이 케이스의 이 느낌, 이게 좀 고급짐을 주는 것 같아요. 풀네임은 센슈얼 프레쉬 쉬어 스테인. 쉬어한데 프레쉬한 거죠. 그러면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프레쉬한 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먹으면 건강식품. 제가 바이타민스 믹서기를 샀어요. 난 건강해질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프레쉬하다는. 뭐라고요? 어머머, 시원해 시원해. 진짜 프레쉬하네. 이거 그냥 편하게 발라도 되겠다. 오늘 나랑 궁합 잘 맞는 제품. 엄청 얇게 발리네. 이런 거 후뚜루 맞뚜루. 알죠 알죠.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꿀팁 꿀팁. 요렇게 겉으로 묻지 않으면서 안쪽에만 묻어 있을 때 요렇게 되어 있어야 틴트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조금 남은 걸로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등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뻐 이뻐. 너무 투명해. 근데 고발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라인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투명하게 고급스럽게. 헤라 잘해 잘해. 끈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 뭔지 알죠? 냄새는 별로 좋진 않아요. 고명도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 나야 나. 미니킴님 나야 나. 좋아요. 워터리한가요? 오, 약간 수분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틴트의 트렌드 수분감.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다 보고 있는데 색깔이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고명도 인간이다 보니까 맑게 맑게 발색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유출가 아니죠. 좀 진하게 돌려볼게요. 근데 이거 자체가 두껍게 발색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맑게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네. 얘는 진하게 발라도 괜찮다. 머리에서 볼게요. 근데 이렇게 진하게 올리면 오히려 립라인이 너무 도드라지면서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발랐던 것처럼 옅게만 발라주는 게 예뻐요. 118번 까메오. 어머 여러분, 나 디테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봐봐요. 지금 여기에 턱이 져 있어요. 일자가 아니에요.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틴트가 이렇게 밖으로 새서 넘어와가지고 뚜껑을 닫았을 때 질질 새는 걸 막으려고 했나? 아니면 그냥 내가 꿈보단 해몽인가? 넘치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했더니 이 턱이 보이네? 의도인가요? 꿈보다 해몽인가요? 헤라 선생님들 대답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투명하게. 확실히 발색이 좀 세네요. 은근히 얇게 바르니까 보송한 느낌도 있어요. 투명할 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냄새는 정확히 헤라 냄새. 나 헤라야. 약간 노란기 있는 코랄. 지금 이거하고도 그렇게 이질감 없죠? 확실히 지금 제가 이쪽이 피부톤이 다운된 색이거든요? 노란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쪽 말고 살짝 화사하게 피부 메이크업 한 다음에 노란기 들어간 이 코랄. 얘 괜찮다. 근데 진하게 하고 했을 때 색깔 티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들어오세요. 멀리서 볼게요. 색깔 잘 보여요? 네, 모습이 좀 웃기긴 하지만 색은 잘 보이죠? 뭔가 팁에 엄청 많이 묻어나오지는 않나 보네요. 많이 묻어나는데 제형 자체가 좀 수분감 있게 미끄러지면서 발려가지고 입술에 올렸을 때 두껍게 빡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좀 질감 조절하긴 좋은 것 같아요. 농도 조절? 431번 지금 이 순간 모먼츠.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헐, 미친 개 이뻐. 이게 댓글로 쓰면 좋은데 이게 말로 읽으니까 되게 세지 않아요? 미친 개 이뻐. 근데 좀 이쁘긴 이쁘죠. 이게 팁의 양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저처럼 립라인 센 사람들이 조절하기가 너무 좋다. 멀리서. 이것도 좀 노란기가 보이는 말린 장미처럼 보이는데 아까보다 채도가 좀 낮은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바른다면 이걸 더 투명하게 바를 것 같고요. 발색도 올려볼게요. 근데 착색이 되는 느낌이 나요. 뭔지 알죠? 틴트 바르면 지금 착색되는 중이구나 하는. 머리서 볼게요. 그라데이션도 잘 될까요? 네, 틴트치고 그라데이션 되게 잘 돼요. 당연히 블러리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틴트 중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텐텐색 누구야? 텐텐 아는 사람? 고인물? 아니 고인물이 아닌데? 그냥 고인 사람? 오래된 사람? 노마 인정. 노마 F. 텐텐이 뭘까요? 텐텐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 넘어가 넘어가. 438번 실루엣. 실루엣. 베이지 코랄. 코랄 발음 중요하거든요. 코랄. 혀 발차기 해야 돼. 락. 락. 코랄. 아니다. 락. 이거 붙였네. 락. 코랄. 제가 바르는 동안 다들 혀 발차기 연습해 보세요.
소리는 안 내도 다들 하고 있죠? 락, 락. 베이지 컬러 목도 좀 낮아줘야 돼요. 컬러 약간 베이지 톤이 들어간 게 노란 색깔하고 잘 어울리네. 노란색 티셔츠 입어주고 이거 발라주면 예쁘겠다. 조금 더 색깔 더 발라볼게요. 베이지한 색상이 제가 풀립을 했을 때 부담이 더 없어요. 그래서 풀립이 무조건 다안 어울리는 건 아니고요. 나한테 풀립이 어울리는 색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를 좀 내면은 아예 레드가 풀립이 더 나을 때가 있고. 아, 나는 진짜 입술이 왜 이렇게 뾰족한 거야. 우리 아들이 나를 이걸 똑 닮았어. 입술 산 뚜렷하면 관상적으로 인간관계 좋대요. 그래요? 나를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나 인간관계. 아, 이거 알아. 464번. 이노센스. 이거 투명하면 다 예뻐. 근데 이게 음빠음빠를 해도 뭉치지가 않아. 사이코라고요? 저요? 나 사이코라고요? 아, 아, 큐트 큐트 사. 피지컬. 아, 피지코가 아니고 사이코. 나 내가 뭐 순간 잘못했나 했어요. 나 별로 한거 없는 거 같은데 왜 나보고 사이코라 그러지? Innocence. 헐, 색상 사이코 잘 어울린다고? 이 색상 이름 사이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노센스예요, 이노센스. 아, 오늘도 역시 쿨톤 많이들 찾으시는데 색상 자체가 투명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발랐던 111번 이 정도는 쿨톤 분들도 충분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원래 좀 투명한 제형들이 색상에 꼭 쿨이 느낌이 들어가 있어야만 잘 어울리는 건 아니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뒤쪽에는 확실히 웜톤들에게만 어울리는 색깔인 건 맞는데 앞에 세 가지 색상은 충분히 쿨톤들도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97번이고 Obsession. 대충 바르고 빡빡빡 하면은 고명도 인간에게는 찰떡. 약간 팥죽빛? 이건 다른 포인트인데 헤라는 디자인은 진짜 예쁜데 확실히 그립감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그쵸? Give up. 이거 돌리다가 많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는 빡빡빡 안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빠빠빠 하고 싶은 걸 참으면서 멀리서 보면 빠빠빠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이런 느낌. 발색을 올리면 확 달라지죠. 스와치 착각착각. 111번 118번 431번 438번 464번 497번. 제가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쪽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투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발라도 립이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 이런 틴트 사용해주시면 틴트기 때문에 지속력이 오래가면서도 색상을 되게 맑고 투명하게 뽑아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바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나는 색상이 진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더 바르면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아이가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다. 헤라가 이 틴트를 이런 걸 참 잘해요. 근데 또 틴트가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다 웜한 거 아니냐, 쿨톤 왜 없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쿨톤 분들이 또 색상이 웜하면은 또 이게 나에게 안 어울리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쿨톤이냐에 따라서 이런 투명한 느낌의 웜한 거는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웜하지만 이렇게 맑은 느낌을 봤을 때그 쿨톤이 내 피부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요만큼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유트르는 이쪽에 다 설명해놓고 얘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틴트인데 베이지 색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픽 요거 위에 쪽 진한 데를 지워보면 요즘은 핑크 착색은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지웠을 때요 정도고 이제 주름 사이사이에 낀 것까지 빡빡 지워볼게요. 요 정도. 오늘의 립리뷰 끝. 감사합니다.